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면대면으로 이렇게 뵙고 강의를 나누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 혹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 나눌 이야기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19 문제 때문에 신천지 문제가 많이 회자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고 대처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에 맞춰서 말씀과기도를 늘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과 사이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 문제가 그리고 사이비 문제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갸우뚱하십니다. 이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사이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일까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한 실태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가 실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낙태라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낙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도대체 하루에 몇건 정도의 낙태가 일어나는가라는 그 실태와 수치를 알기 시작하면 더욱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약몇 건의 낙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 아니고요, 일년 아니고요, 하루 평균 약몇 건의 낙태가 일어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통계를 처음 접하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하루 낙태 건수가 약 1000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절대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라 하루 평균 약 1000건이고 어,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통계는 조금 다른데 거기에서는 약 3000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낙태 건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실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이 낙태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이단 사이비 문제도 사실 우리 건강한 신앙을 굉장히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무관심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뭐 단순히 이단 문제가 뭐,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신천지의 교리가 무엇이고, 뭐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밀착형으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건강한 신앙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 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단 사이비 바로 알고 대처하기입니다. 사실 이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단. 사이비, 나쁜 거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엄연히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용어입니다. 사실, 이단 문제를 조금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를 시켜서, 어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행했을 때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는 윤리적인 문제와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용어로서 단순히 성경에서 한두 줄 잘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핵심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왜곡하고 회파시킨 것, 그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거나 정말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진술들과 고백들을 왜곡하고 회파한 것. 그래서 성경은 이 단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이비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사이비는 문자적인 뜻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쉽게 설명하면 가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고 할때 마치 그곳이 종교 단체를 표방하고 나름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종교로 인해서 각종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이비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닌데 의료 가운을 입다고 해,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뭐 돌팔이라고 부르 기도 하지만 사이비 의사라고 부르죠.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각종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대표적인 사이비 단체 예를 들어 드릴 때 제가 꼭 언급하는 단체가 바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비 단체였던 옴 진리교입니다. 옴 옴질리교주 아사하라쇼코가 있었고요. 그 아사하라쇼코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 한때 약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그 신념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는 그들의 자유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믿는 신념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옴질리교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려서 옴질류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신도가 약 1만 명이다 보니까 각종 반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1995년 3월 20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일본의 수도였던 그 도쿄 한 복판에 다섯 개의 전동차 내에 무색무취의 독가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1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 옴질리교 신도들이 웬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대형 사고를 터뜨렸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런 대형 사고를 터진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날 아침에 출근길에 오르면서 나 오늘 사이비 종교 신도들 만날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그러나, 웬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힌 신도들이 테러 행위를 저질렀고, 너나 우리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대형 사고를 칠수 있는 시합폭탄 같은 사이비 종교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밀착형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단사이비가 1917년 정도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후로 1920년대, 30년대 교리의 효시를 이루고, 1940년대, 50년대 교리의 집대성을 이루고, 1960년대, 7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단사이비가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사이비 대형화의 큰 두축이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 그리고 하나가 천부교. 주변에 다니시다 보면 신앙촌 상회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전도관, 천부교죠 그런데 이런 이단 사회비 단체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하기 시작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기업체를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단체로서가 아니라, 이사회의 자리를 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무가, 뭐 마트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료를 딱 집었는데 그것이 이단 사이비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단에 빠진 연예인이 누가 있고 뭐 이단 제품이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마지막에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찾아보시면 우리는 보통 맥콜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벌써 통일교에서 생산하는 음료가 3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이단 사이비가 미디어들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뭔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이단 사이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컨텐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미디어 팀을 전담해서 운영하고요. 그런 컨텐츠들을 양질의 컨텐츠인 것처럼 포장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런 미디어 문제에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단 모태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단들이 3, 3세대, 4세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단들도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단순히 이단 문제를 나나 하 괜찮고 끝낼 문제로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단 모태신앙 친구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들의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하고요. 동시에 워낙 이단이라고 많이 비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이단이라고 비판하면 이렇게 답해. 그것을 이제 반증교육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증교육까지 어릴 때부터 다 배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로 무장하고 반증교리로 무장한 친구들과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분별력이 부족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학교에서 뭔가 성경을 놓고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게 과연 얼마나 건강한 토론이 되겠는가 라는 지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 이단 문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른인 나 하나 분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 이단들의 해외 진출 문제입니다. 한국 이단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이단들이 해외 진출해서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한류 열풍이 있는 지역에다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목 좋은 지역에다가 한국 레스토랑을 차리거나 한국어 공부방을 차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뭐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팔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어 공부방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주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선교사 역을 하시지만, 그런 재정적인 문제나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해외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그 나라의 정부기관과 굉장히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뭐, 그 나라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한국의 이단체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최근 몇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한국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단체다라고 소위 말해서 뻥을 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정부기관에 협조하면서 그들의 행사에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 해외에서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밀착형으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이단 사이비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천지라는 것을 봤을 때아 이만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황당무계한 교리를 주장하는 집단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천지가 그렇게 거대 집단을 이루었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해악 같은 그런 괴물 같은 집단이 되었는지 다각도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신천지와 아마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교회 정도 다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단체를 바라보기 앞서서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해 왔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부분이 바로 사람들은 왜 이단 사입에 빠지는가 이 지점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단 사입에 빠질까? 우리 이번에 코로나 19 사태 터지면서 신천지 문제 여러 가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보았습니다. 이만희 씨가 직접 나온 것을 보고 사람들은 더 황당해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신천지나 한국에 있는 주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원래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 신천지 24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60% 정도는 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신천지가 계속해서 포교법을 바꾸면서 최근에는 천주교인이나 아니면 무신앙자를 대상으로 포교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줄긴 하지만 초창기 신천지는 거의 80에서 90%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단사입에 빠질까라는 지점들을 반드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단사입이 문제를 보면서 이단사입이만 비판하고 끝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는가? 그럼 우리 교회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단에 왜 사람들이 빠질까? 라는 지점은 이단에 직접 빠졌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왜 당신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뭐 신천지를 만나서 깊이 빠지게 되었다든가 뭐 기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경각심이 부족했다 라든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차치하고 저는 한 가지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바로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죠 어 도대체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그들을 신천지로 이끌고 갔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음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어, 린아이를둔 젊은 엄마들. 왜냐하면 집에 3명, 4명 찾아와서 한 명은 애 봐주고, 한 명은 집안 일해주고, 한 명은, 어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공허함과 결핍이 있는 엄마들이 거기에 좀 빠지게 되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관련 상담 중에서 남편 전화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 그러면 도와주세요라고 남편이 연락이 와야 되는데 한 통의 남편의 연락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제가 2018년 딱 시작하고부터 받았던 상담의 100%가 이혼 가정 그리고 이혼 위기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실제로 신천지에서 탈퇴를 했다가 다시 신천지로 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제일 긴게 무려 3년입니다. 3년 동안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너무 잘해 주니까 좋은 사람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탈퇴자는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공신력 있게 종교 문제를 상담했던 뉴라이프 클리닉스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이런 해로운 신앙에 빠지기 취약한 사람들의 삶의 환경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네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만 부모 밑에서 자랐던 사람. 두 번째는 학대받으면서 자랐던 사람, 세 번째는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그런 큰 실망 경험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 이네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하나입니다. 결핍이라는 거죠. 관계의 결핍.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 사입이가 어떻게 다가갑니까? 나 신천지야, 나 하나님의 교회야. 절대로 그렇게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다가가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평소에 좀 불편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했을 때 나는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지점들 말이죠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가라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교사 대학으로 나누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오늘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학생들이 교회를 안 왔다고 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 신방하십니까? 제일 어, 효과적인 신방은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주일이죠.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당일, 안온 그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관심의 표현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토요일 날 신방을 합니다. 전화라도. 그런데 그 토요일 날 하는 것은 거의 출석체크에 가까운 것이죠. 아이들이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강릉에서 한 아이가 빠져서 서울까지 매번 온 겁니다. 한 단체에 빠져서. 너무 멀기 때문에 하루 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울에서 그날로 또래 친구 3명이 강릉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문자 오는 사람과 또래 친구들이 찾아오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과정을 그루밍이라고 표현합니다. 길들이는 거죠. 미국의 법정신의학자 마이클 웰러라는 사람이 그루밍 성범죄 6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대상자를 고르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신천지가 단순히 대상자를 고를 때는 섭외자 관리 카드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가족관계, 인적상, 취미생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뢰를 쌓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채워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담이 필요하면 좋은 상담사를 연결시켜주고 어떤 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만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붙는 거고 심지어 말씀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말씀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이 붙는 겁니다. 맞춤형으로 붙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공허가 있고 결핍이 있고 아니면 갈증이 있는 그 부분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집중적으로 채워주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즉, 자신의 공허함과 결핍과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저는 그루밍이라고 부르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는 것이 신천지의 전형적인 이단사에 비해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저는 제일 좋은 이단 대책은 뭡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천지 교리를 많이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많이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예방과 대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 그런 해로운 신앙과 이단 사이비에 취약한 친구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돌보아주는 것. 다른 곳에서 그런 결핍을 체험받지 않도록, 가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이단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이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체험받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이단 대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실험 얘기만 하고요.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어, 보통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쥐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쥐를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고 물과 마약 두 가지를 주죠. 선택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쥐들은 둘다 먹고, 그리고 이 실험의 맹점은 뭐였냐 하면, 어, 마약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성분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쥐들은 마약을 먹고 마약 중독지가 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은 위험하다. 이것이 지금 한 50년대, 60년대까지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해왔던 그런 실험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를 넘어가면서 어,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한, 한 박사가 이 실험은 잘못되었으니 실험의 환경을 좀 바꿔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유명한 쥐 공원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를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쥐가 놀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 마리의 쥐를 한꺼번에 투입시키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과 그리고 환경들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약을 딱 투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약에 입된 쥐가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이죠.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어떤 향후의 행보들을 결정짓는 그런 하나의 실험의 표본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단 사이비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이단 사이비와 싸우자 그들과 소송하자 그 앞에 가서 시위하자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 접근에 취약한 친구들이 있고 특별히. 어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큰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이단 사이비의 접근에 취약하다고 하니 우리가 그들을 돌보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특별히 청년, 청소년들 이단 사이비의 어, 포교 일순위가 됩니다. 원래 이단 사이비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수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를 이제 포교의 주 타켓으로 삼죠. 물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학교라고 하는 부모의 통제 아래 에 있는 그런 시기지만, 요 시기 딱 지나고 나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 사이비의 포교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다가오는 그런 포교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그런 포교에 약하다고 하니 취약하다고 하니 그들을 사랑으로. 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이단 대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이번에 신천지 문제가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 모두가 신천지 전문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신천지 모르면 간첩이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돌기도 하는데 신천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 단체가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신천지. 신천지 교리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 교리는 뭐 우리 이단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이나 그런 교리 반증이 조금 필요하지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알면 될것 같아요. 신천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자기네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려서 자기네들이 신천지 시대에서 살아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신도 수가 우리 봤지만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꿨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해서 신천지로 만들겠다. 너무 황당 무게한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죽지 않고 이만희 씨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런 교리들을 제가 일일이 지금 성도님들께 반박해드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딱 보면 우리가 아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것을 교리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문제는. 이단사이비가 그렇게 처음부터 자신들의 교리를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즘에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신천지에서 우리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단사이비가 공개포교로 자신들의 포교 방법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신천지에서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라고 쪽지를 줬다고 해서 그걸 받고 우와, 아름답네. 매력적입니다. 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통해서 포교를 하기는 힘들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홍보 효과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전히 신천지는 그리고 많은 이단 사이비는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신천지의 몇 가지 실 사례 포교법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반드시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 겁니다. 신천지가 이런 방법도 씁니까? 목사님 누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신천지가 이런 이름도 사용합니까?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누가 이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어, 학교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런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이게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과 이름인가요 요런 질문들을 많이 받지만 이 질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이런 방법도 씁니까 신천지가 이런 이름도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버려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어쨌든 인간 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신다고 되면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인 포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신천지는 전도 못하면 110만원씩 내게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유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야너 그렇게 포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구원에서 끊어진다 이런 어떤 두려움들을 주기 때문에 어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뭔가를 시킨다기보다는 그들이. 계속해서 기형적인 포교를 만들어서 아 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라도 포교하게 되는 굉장히 좀 기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가 쓰는 방법 신천지가 쓰는 이름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닙니다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신천지는 이런 방법 쓴대요 신천지는 저런 방법 쓴대요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들을 따라가서는 우리가 대책이 안 돼요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신천지가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 방법들은 어디로 연결되냐 면 결국 교회 밖 비밀리아는 성경 공부로 그 연결됩니다. 우리 깔때기라는 거 아시죠? 깔때기. 이렇게 생겨서 결국엔 하나로 모이는 것. 깔때기 위에 갖가지 방법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모여지냐 하면 교회박 비밀리아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그 만남의 끝이 교회박 비밀리아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어진다면 그때 끊으시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맺을 때는 그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 때는 2년, 3년 동안 어떤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때는 저 사람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만남의 끝이 결국에는 신천지는 교회 밖비밀리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단 사이비는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교주를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성경 공부 모임. 그러나 처음부터 교주를 신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자를 교체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만 가지 않으면 사실 이단 사입이 빠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핵심이죠. 그런데 그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는 과정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아서 간다라는 거죠.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 우연을 가장한 만남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제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 신도고 어, 저의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가정에 조금 아픔이 있는 결핍이 있는 친구라고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3년 동안 이 친구한테 너무 잘해줬습니다.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렇게 관계를 쭉 맺어 나가면서 저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라고 관계를 맺었죠. 이 친구와 평소처럼 카페에 딱 앉았습니다. 드디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할 디데이가 딱온 겁니다. 카페에 앉아서 차를 한잔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한 사람이 슥 지나갑니다. 신천지 신도인 제가 깜짝 놀라면서 어? 성교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성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죠. 그 시간 거기서 만나기로 한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리고 소개도 안 시켜주고 막 이야기하고 훅 보내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어디서 했냐 하면 일반 카페가 아니라 초대형 교회 카페에서 하는 겁니다. 초대형 교회에서 카페에서 하다 보니 이게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딱 봐서 헷갈리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2, 3일 있다가 따라랑 전화해서 친구야, 마침 그선교사님에게 내가 너의 어려움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선교사님 통해서 상담을 받고 회복했어. 너도 같이 한번 상담 받아볼래? 같이 갈래? 여러분 같이 갈래? 한번 받아볼래? 이 얘기하고 싶어서 3년 동안 잘해준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3년 동안 잘해주고 한 번도 그 기간 동안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3년 뒤에 굉장히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서 같이 갈래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같이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어, 좀 연약하다는 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신천지가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잘 노린다는 거죠. 그리고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처음부터 이만희 선생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형제님 삶에, 어, 자매님 삶에, 혹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고 얼마나 말씀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이 질문에서 굉장히 좀 비참함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단은 항상 교회의 잔소리꾼이다. 그래서 이단이 없었던 적은 없죠. 그런데 이단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대의 교회가 못했던 지점들이 드러나요. 교회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단들의 양식은 뭐였냐면, 교회의 병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몸집을 키운 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오늘날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어, 사람들을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게 뭐냐 하면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이 지점이었어요. 여기서 자신 있게 제가 성경을 하루에 이만큼 읽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요. 오늘도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했고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 중에 청년들 중에 학원 보그마 협의회인가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크리스천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친구들이 거의 66% 되고 30분 겨우 읽어내는 친구들이 77% 거의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합니까? 신천지가 제일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데려가서 거기서. 복음방이라고 해서 2, 3개월 정도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모임. 근데 이 복음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교회 카페들에게 삽니다. 오히려 초대형 교회 카페에서 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말씀을 읽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 오, 믿음 좋은 성도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이게 교회 안에서 신천지가 이렇게 한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방 과정, 그리고 자연스럽게 센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각가지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다 할지라도 그 만남의 끝이 교회 밖 비밀리아는 성경 공부로 이어진다면 그때 딱 끊으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 자기한테 2년 동안 잘해준 거죠. 그런데 신천지라는 사실이 딱 밝혀졌습니다. 그 자매가 그러면 그걸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신천지가 나쁘다고 했는데, 제가 그 친구랑 관계를 맺어보니 그 친구는 절대로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교회보다 신천지로 가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관계보다, 관계와 진리, 둘 중에 당연히 진리가 소중한데, 아직까지 말랑말랑한 아직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때로는 진리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런 나이대의 친구들, 아직까지 분별력이 조금 부족한 이런 친구들이 그런 관계에 낚여서 신천지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강의 끝나고 한 일주일 뒤에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부 모임 가지 말라고 하셨죠 네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부 모임으로 유도했어요 저 거기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래서 가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 끊고 잠깐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분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거기에 가고 싶었던 거구나. 거기 가야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은 여전히 엉망진창 그리고 사람들 자기가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는데 거기 갔더니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왕처럼 대접해주고 그리고 내 이름 불러주고 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사람은 그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 바깥에 비밀리하는 성경 부모임 가지마십시오, 가지마십시오라고 외칠 것만 아니라 과연 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지점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제가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집회하면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집 나가면 그러면 친구들이 다수의 친구들은 개고생이요 그래요. 그런 친구들은 절대로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해방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수능 칠 날만을 기다립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도 집 나갈 핑계만 되는 찾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육부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지점들을 반드시 좀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 이름 절대로 우리가 구분이 힘듭니다. 제가 PPT를 통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최근에 많이 했던 것이 뭐 음악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내 강의 들어주고 테스트 해주면 아르바이트비 드립니다. 내 스피치 들어주고 테스트 해주면 뭐 시급 만원 드립니다. 제가 어,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갈 건데 제 설교를 좀 들어주시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눈으로 청년의 눈으로 그리고 성도의 눈으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 모습들 그리고 성경 쓰기 자원 봉사자 모집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 정보를 드립니다.라고 QR 코드를 찍게 하고 큐티 체험단 모집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자필 성경 모집합니다. 뭐 음악 다방입니다. 뭐 성경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나 이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와 그 만남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이 지점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고3 친구들이 대학 갈때 많이 빠지는 지점이 바로 위장교회라는 겁니다. 이번에 신천지 사태 드러나면서 위장교회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천지에서 신천지라는 간판을 달지 않고 뭐 다양한 이름들로 활동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놀랍게도 이들이 교단 마크, 그러니까 정통교회의 교단 마크를 도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측이 어,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크다 보니까 어, 장로교 합동측 교단 마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걸렸더니 다시 마크를 새롭게 바꾸는 것인데 근데 이 위장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대학을 저 멀리 좀 가게 됐습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가피하게 저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새롭게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사실은 교회가 질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자나 아니면 담당 교육자나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을 받고 그렇게 교육자를 통해서 교회를 좀 옮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좀 선택해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신천지에서 이렇게 위장교회를 만들어 놓고 혹시 교회 어느 교단 다녔습니까? 어, 장로교 합동 다녔습니다. 어, 저희 교회도 장로교 합동인데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대학 갔는데 어, 새로운 외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친구도 외롭지 않습니까? 잘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나도 교회 다니는데 혹시 교회 정했니? 아, 나 아직 교회 못 정했는데 나는 장로교 다녔어. 혹시 어디 다녔습니까? 장로교 다녔어. 어, 우리 교단 같은 교단인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볼래? 이런 식으로 어, 교단 마크를 도용해서 포교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장 교회 문제도 조심해야 돼서 혹시나 내가 누구 소개받고 간그 교회가. 정말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단 예방 대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간단한 건 그냥 교육자에게 좀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요즘에는 큰 교단들 홈페이지에 보면 담임 목사님 성함이나 교회 이름을 치면 소속 교단인지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교단 행정실에 전화해도 이런 지점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교회가 정말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 작은 실천이 이단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매번 막피 갈고 이러신 분들 안 계시죠? 그냥 건강하게 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나쁜 음식 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키지 않아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 예방 대책도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신천지가.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번에 추수꾼, 추수밭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자신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교가 잘 되는 교회는 추수밭, 잘안 되는 교회는 뭐 지뢰밭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의 본당의 구조를 싹다 그려 놓습니다. 단순히 한두 교회가 아니라요. 자기들이 침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교회의 구조들을 싹다 그립니다. 그래서, 골수라고 표현하고 추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앉는 자리까지 표시했어요. 신천지 입장에서 골수는 누구일까요? 그 교회에 믿음 좋은 성도들이 앉는 자리. 신천지 입장에서 추천은 그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앉는 자리. 그래서 앉아야 될 자리까지 다 표시하고요. 내가 포교할 대상자가 어느 횡단보도를 건너서 들어오는지까지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대형교회에서 했던 방법.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나 이름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묘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할 텐데 첫째로 어, 여성 신천지 청년들이 남성 청년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예쁜 여성 청년이 이렇게 내가 포교할 대상자가 걸어오는 걸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를 삐끗하는 척하면서 그 남성 청년에게 안겨버립니다. 그럼 그 남성 청년은 순간 굉장히 당황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형제님 죄송한데 제가 어, 여기서 제가 다리를 좀 삐끗했습니다. 저예배당까지좀 부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남자 청년이 인수인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본인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매가 다시 한번, 어, 형제님, 오늘 너무 감사한데, 제가 죄송하게도 성경책을 안 가져왔는데, 저 같이 예배 좀 드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근들은 아무래도 교회 소위 말하는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겉도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 집중을 하겠죠? 예배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딱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딱 잡으면서, 어, 형제님, 너무 오늘 감사했어요.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 사세요? 어느 학교 다니세요?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삽니다? 어느 학교 다닙니다? 라고 하면, 허, 마침 내가 거기에 잘 아는 어, 친구 있는데, 언니 있는데, 아니면 제가 거기 자주 지나다니는데, 저 거기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어, 같이 한번 식사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 남자 청년이 어, 굉장히 오해를 하겠죠.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가? 봄날이 온게 아니라 신천지가 온 거거든요. 그렇게 딱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교회 밖으로 데려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자연스럽게 교회 밖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아까 했던 1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 한번 딱 돌리면 교회 안에서 한번 속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 한번 속는 거죠. 그만큼 치밀하게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에 어, 들어오는 새벽기도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신천지 신도들이 와서 기도 제목을 적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계를 맺고 어우 집사님 권사님 내가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우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 면전에서 읊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깜빡 속으면서 신기하다. 여러분 신기한 게 아니라 적고 갔으니까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잘 상담할 수 있는 성교사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이런 식으로 교회 밖으로 빼가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의심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죠. 충분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신천지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표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면 막 서로서로 서로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저는 절대로 서로서로 서로 성도 간에 의심을 하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만 더 가지자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무조건 만남을 통해서 교회 밖 비밀리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니까 교육자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리더들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 리더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만 체크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한 2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네번 연속으로 강의를 딱 했더니 뭐 이런 내용들 다 했죠. 그랬더니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확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태 조사하고 설문 조사하고 다시 해서. 교회 바깥에 비밀리에 하는 성경부 모임으로 빼가는 두 친구를 잡아내서 교회에서 결국 신천지임을 확인하고 쫓아냈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의심해야 되냐? 우리가 계속해서 반목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아 이단들이 이렇게까지 하니 경각심을 가지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저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요구 중에 굉장히 황당했던 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4주만 출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 좀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무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만 보고 어떻게 신천지인지 잡겠습니까? 그죠? 전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의심하고 반 먹하는 것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 이단들이 이렇게까지 하니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지점만 우리가 딱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바깥에 비밀리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빼가기 때문에. 그 지점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방법을 쓰든 무슨 방법을 쓰든 최근에 신천지가 위장회사들을 만든다 그러죠 광고회사, 잡지사, 출판사 위장회사를 만드는 거죠 사실 그런 위장들은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장행사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그 관계를 통해서 깔때기, 교회밖, 비밀리하는 성경공부모임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자들의 지도를 받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시는 길임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천지를 예방하고 이단 사비를 예방하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 지금은 이제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긴 좀 다양한 일회성 위장 행사들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외적으로 이름과 방법 의미가 없도록 수많은 방법들을 쓰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단사회비가 특별히 신천지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장단체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공식 명칭. 그리고 단회적으로 우리가 이름이나 방법이나 따질 수 없도록 단회적으로 그냥 쓰고 버리는 이름들, 단회적 단타성 그런 이름들,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신천지라는 사실을, 사실과 정체를 숨기고 위장단체를 만들어서 그 위장단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7년, 8년 동안 어, 활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유명한 위장 단체 이름들은 몇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온 HWPL, 그다음에 IWPG, IPYG 같은 평화 운동을 표방한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HWPL, IWPG, IPYG 겉으로 봐서는 전혀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평화운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행사들을 신천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뭐 강남역 일대에서 뭐 무슨 걷기 행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 어, 대학생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을 포교하기 좋은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위장단체 이름만 몇 가지 딱 외워놓아도 어? HWPL 신천지네, IWPG 신천지네, IPYG 신천지네, 요. 물론 금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천지나 주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어, 그들의 위장 단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그 이름 제가 봤을 때는 한 스무 가지 정도거든요 우리가 금붕어가 아니기 때문에 스무 가지 정도는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 가지 정도만 딱 외우고 있어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신천지는 어쨌든 뭐로 가도 성경문 모임으로 간다. 그래서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런 방법 씁니까? 저런 방법 씁니까? 신천지가 이런 방법도 쓴데, 신천지가 이런 이름도 쓴데,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성경문 모임으로 간다는 거꼭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거한 가지만 좀더 다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있는데 동방 번개죠. 사실 이런 이름들이 좀 혼용이 많이 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그래서 이런 공식 명칭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뭐 JMS 같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정명석. 너무 잘 알죠. 여신도들을 강간 강제 추행 성추행해서 감옥에 10년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JMS.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명석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공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뒤에서는 JMS라는 이름을 쓰니까 사실 두 단어가 너무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 명칭을 외워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다시 하나님의 교회 복음 선교회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교회 복음 선교회회 사망한 안성홀 하나님으로 믿고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고 1988년과 1999년, 2012년 시안부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날짜를 정한 종말을 주장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건물은 굉장히 큽니다. 이매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위에는 대전, 밑에는 천안 그리고 분당 판교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우리나라 역대 종교 시설 중에 가장 비싼 가격으로 나왔고 안타깝게도 한 교단의 교회였습니다. 그는 너무 무리하게 건축을 했고, 결국 빚을 지고,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경매에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가서, 십자가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교리에 맞게 십자가를 댕강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교리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종말이 올 때, 종말 시나리오가 북한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다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마치 노아의 방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종말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상홍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서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예배 뭐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노래들을 막 부르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물론 이단사이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봉사활동 활동과 상 받은 것을 제일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국제 위로브유 운동 본부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세즈라고 하는 글로벌 봉사 단체. 그래서 국제 위로브유 운동 본부 아세즈라고 하는 두 이름은 반드시 기억하시되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러면 도대체 이단 사이비가 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는가 이 지점입니다. 아 이단 사이비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세즈라는 봉사 단체를 운영한데. 어, 국제 위로의 운동 본부라는 봉사 활동 단체를 운영한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요 절대로 교회가 교리적으로 정죄하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회의 자리를 잡기 위한 사회적 공신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사회의 지탄을 두려워하지 교리적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리적으로 비판하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이단으로 정죄당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신도들을 교합시킵니다. 그러나 사회의 지탄 문제는 조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단사회비가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신천지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자신이 살짝 비참해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바른미디어 대표를 맡고 있고 또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언론에 나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그래도 교계 밖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사회의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랑 신천지랑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게 여기고 있더라는 지점이죠.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저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그걸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목사의 입장에서 나와서 신천지를 비판하면 같이 종교간의 갈등이네 저렇게 교리 싸움하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로 우리를 욕합니다 그것이 과연 그들의 인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인가 두 가지 다인가 여러 가지 지점을 놓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단 사이비를 놓고 저들이 봉사활동합니다 저 사람들 봉사활동의 이름은 저거고요 이렇게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좋은, 교회 안에서의 좋은 이단 대책은 결국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이단 대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닐까? 단순히 교리를 내세우고 교리를 교리로 논쟁하고 교리로 다투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교리를 가지고 어, 교리 논쟁을 하고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교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은 걸로 보는 이 세상.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일반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는 오히려 바른 미디어 대표라는 직함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목사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되어 있는 인터뷰와 그렇지 않고 바른 미디어 대표라고 되어 있는 인터뷰 댓글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지점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고 슬펐고, 우리가 앞으로 이단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지점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한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찾아올 겁니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설문조사는 대개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매트들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어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종교는 뭘까요? 어떤 경우가 가장 이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과 종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수많은 설문조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단 사이비의 설문조사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 연락처 신상 쓰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참 많아요. 어 어떤 건강한 성교단체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이단 사이비의 설문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개인 연락처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을 맺고, 뭐,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선물 드립니다. 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인데, 이제 좀 있으면 올해 이제 수능이 있죠. 수능이 있으면, 이 이단사이비는 수능 100일 전에 학교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연락처를 따간 다음에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말씀 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수능 딱 치고 이번에 수시로 갔니? 정시로 갔니? 어느 학교 면접 봤니? 뭔가 100일 동안 문자를 받았으니까 조금.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저 어디 학교에 면접 보러 갑니다. 어, 그 학교 너무 길이 찾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마침 거기에 내 후배가 있는데 아니면 내가 있는데 그날 좀 도와줄게. 아직까지 경각심이 부족한 친구들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오는 것을 이단 사이비들이 사용한다는 거. 반드시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그 확인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면접을 보러 가고 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 교사 선생님들이 좀잘 체크하시는 것 이것이 좋은 이단 예방 대책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어머니 사진전이라고 해서 어쨌든 엄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젊은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여성들을 어머니 사진전이라는 개념으로 데려가고 또 하나는 드러내놓고 이단 사이비가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런 이단. 이단 사이비들의 어떤 포교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악의 대처는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논쟁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별로 좋은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을 무서워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단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용어 체계와 언어 체계를 이야기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전혀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를 연구할 때 제일 어려운 지점이 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야 그들과 말이 통해요. 그런데 그건거 그런 전혀 없이 단순히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지 어떻게 장길자라는 여성이 하나님이 될수 있어 라고 백날 이야기해 봐야 이것이 반증이 되지 않고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어쨌든 이단 사회비는 자기들 그룹만 총체적인 선, 절대적인 선, 나머지는 다 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다가왔지만 내가 그들을 거부하는 그 순간 나는 그들에게 악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여성이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을 때 중국 최대 이단 사입이 동방 번개 신도들이 다가와서 그 여성에게 어, 포교를 시도했고 그 여성이 거절했더니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 이 신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귀다. 그랬더니 눈이 탁 돌면서 여성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은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단사이비에 빠져있는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등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의 가족보다 영의 가족이 더 소중하다. 영적인 가족, 절대적인 선. 나머지는 다 바벨론이고 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단사이비 신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막 시끄러운데 막 논쟁을 하는 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다가 논쟁하다 이겼어요. 그러면 그들은 더센 놈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계속해서 좀 소위 말해서 낚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괜히 얘기하다가 조금 언성이 높아지거나 옷깃 한번 딱 스치면 바로 폭행으로 고소하고 경찰을 불러옵니다.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으니 길거리에서 이단 사이비 신도들과 논쟁하는 거. 특히 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난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괜히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뭐 길거리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 뭐 골탕 먹이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사용하지 않고 아, 괜찮습니다.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단 사이비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뭐 구원파 얘기도 못 했고요. 뭐 제임스 얘기도 못 했고요. 참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관계성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관계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는 것. 처음부터 교주를 신으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과 성경 공부 모임의 어떤 이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단 사입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못다 한 이야기들은요.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른 미디어라고 해서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로그인 하실 필요 없이 전부 다 어, 무료로 다 풀려 있으니까 이런 영상들이나 그림 자료들을 좀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단 관련된 자료들이 사실 글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영상 위주로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보셔서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책도 있으니까 이런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잘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단 문제는 어쨌든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빠진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조금 건강한 정보, 공신력 있는 정보. 요즘에 신천지 문제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정말 대책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정보들도 참 많아요. 자극적인 정보들도 참 많고,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몇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딜 가든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이건 바로 신천지인 성경 공부 노트입니다. 물론 신천지 신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우리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요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려면요 사천 구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사천 구절을 암송해야 신천지에서 강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진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굳건하게 붙들려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지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말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이단 사입의 문제 충분히 극복하고 예방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삶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